지난 2021년 운영을 시작한 대전시 공공자전거 타슈 누적 회원 수가 4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지난달 기준 타슈 회원 수는 41만 1,970명으로 대전 시민 3명 가운데 1명꼴로 타슈를 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대전시는 교통카드를 등록해 타슈를 이용하면 마일리지가 쌓이는 점과 지난해 12월 타슈2 도입 후 자전거 성능과 디자인이 개선된 점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시는 현재 4,900대인 타슈를 2026년까지 7,500대로 늘리고 반납과 재배치 등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인력도 충원할 계획입니다.